동역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월요일 MBS 뉴스입니다. 농협 경제지주와 SPC그룹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7일 농협중앙회 신관 대회의실에서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조상호 SPC그룹 총괄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경제지주 SPC그룹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장 개방과 수입 농축산물 범람으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양사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경제지주는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SPC그룹은 판로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농협은 국산 농축산물 판로 확대로 농업인에게 실익을 제공하고 우수 국산 농축산물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기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협 축산경제가 포천시 8개 마을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는데요.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포천시 농촌마을 명예의장으로 위촉됐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방문단은 한국의 축산업을 배우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6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포천시 농촌마을의 명예의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농협 축산경제는 해당 마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협동조합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농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농협의 낙농사업과 양계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방문단은 농협 안성 팜랜드, 농협 모구촌 음성공장, 임실 치즈농협 등을 찾아 농협 축산경제의 다양한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농협은 앞으로 양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말레이시아 협동조합 및 정부와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투자 전문 기업 앤스미스 그룹의 나딤 회장이 NH농협을 방문하여 특별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5일 NH 핀테크 혁신센터에서 나딤 회장이 글로벌 핀테크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앤스미스 그룹은 농협이 국내 최초로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개발한 것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 핀테크 산업의 에코시스템을 파악하고 핀테크 전문 펀드 조성에 협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앤스미스 그룹은 NH농협은행 핀테크 오픈 플랫폼 API에 적용된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데요. NH농협은행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NH 핀테크 혁신센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H농협생명은 2016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KSQI 우수 콜센터 인증식을 개최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NH농협생명 콜센터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실시하는 KSQI에서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는데요. 지난 25일 농협생명 콜센터에서 2016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우수 콜센터 인증식을 진행했습니다. 농협생명 콜센터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상담 시간을 연장하고 상담사 힐링룸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후 2026년 오늘에는 10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더욱더 성대한 기념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상담 시스템 개선과 전문 상담사 양성으로 콜센터를 통한 고객 감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경북 칠곡군과 전북 완주군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공동 개장했는데요. 칠곡군과 완주군의 농협들이 이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칠곡군과 완주군이 공동으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
칠곡군은 대표 상품인 참외와 오이 그리고 벌꿀 등을, 완주군은 수박을 비롯한 한우와 파프리카 등을 판매했습니다. 양 도시 간의 우월을 증진시키고 또 그 촉매제로서 우리 농업인들이 함께해 주시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곡군과 완주군이 이런 농산물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 또 인적 교류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로 우애를 돈독히 하고 동서화합, 아름다운 동행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칠곡군과 완주군은 이번 공동 직거래 장터를 통해 지역 특산물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